그리고 판도라에 온 걸 환영하네. 이봐, 신병이군. 난 승무원 로봇 CL4PTP야. 하지만 크림슨 레이드의 클랩트랩 사령관이라고 불러주었으면 해. 난 이름이 뭐지? 널 죽일지 말지 결정하기 전까지는 난 플렉이라고 불러도 좋아. 고마워. 혹시 모르니 네 묘속은 미리 주문해 넣겠어. 널 공격했던 놈들은 볼트의 아이들이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변태 두목들을 따르는 밴디시지.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내 모든 지시에 따르려면 에코 장치가 필요할 거야. 에코3야. 에코2보다는 좀 더 강력하고 기대와 게다가 에코3는 사소한 자연난소 문제가 있었고 기타 명칭은 기계탄으로 변경했지. 잘 들어 신병. 볼티 아이들 선전기지를 점령하라는 릴리스의 명령이 하달됐어. 크림슨 레이더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변태교관 녀석들에게 보여줄 시간이 왔다고. 나를 따라와 신병. 승리를 향해. 정의로운 복수를 시작하기 전에 네 에코를 이 퀵체인지에 등록해야 해. 교단을 처치하면 난 아주 유명해질 거야. 내가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동안 스토커가 공격해올지도 모르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이용약관이랑 선전기지는 이쪽이야. 문이 잠겼어? 안 돼! 이럴 수가! 이번 임무는 망했어! 아차, 클래트랩, 생각을 하자. 넌 강하고 용감하잖아. 게다가 사람들은 항상 내 지시를 따른다고! 이제 그만 됐어! 신병, 문을 열어! 이건 상관의 명령이야! 기지는 바로 저 앞이야. 저 광신도 놈들은 닥치는 대로 크림슨 레이더를 살해하고 있어. 아주 못된 놈들이지. 하지만 놈들의 박살을 완벽한 계획이 있어. 근처에 무기를 숨겨두었어. 조용히 나만 따라하면 돼. 은신 타임. 뚜시 빠스빠 빠빠 뚜시 빠스빠 빠샤샤 뚜시 타임. 여기로 걸어왔어 외전. 그리고 여기 와서 뚜움치뚜움치 쭈미 뚜시 빠빠 가 트로피카 같이 바르라 고 회전 단정 바꾸 조용히 슈퍼뚜뿌뚜뿌뚜뿌뚜 조용히. 조금 시끄러웠군. 다시 으시다. 완벽해. 임무를 완수하면 날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릴리스가 약속했어. 뒤로 물러서. 그게 은신이야?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지? 긴장해. 판도라에서는 뭔가 터지지 않는 게 이상한 거니까. 자, 총을 가져가 신병. 필요할 거야. 이 총들은 나처럼 다양한 보조 기능을 가지고 있어. 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를 수 있거든. 이 총에는 대체 사격 모드가 있어. 한번 사용해봐. 날 따라와 신병. 여기서 기다려. 내가 화려한 발빨로 놈들을 흘리면 네가 순식간에 놈들을 처치해버리는 거야. 잘 보고 배우라고 신병. 이봐.
누구 없어? 난 볼트의 아이들을 위한 영적 지도자 쉬브라고 한다. 원하는 게 뭐지, 깡통 로봇? 피해 굶주린 미치광이 아니야. 나는 크림슨 레이더의 최고 사령관이자 디스트로이어의 학살자 클랩트레빗이다. 너희는 포위당했다. 당장 문을 열고 자비를 구하거라. 아, 그래. 생각 좀 해보고. 볼트의 아이들이니 어쩌니 해도 결국엔 밴딧일 뿐이야. 밴딧들은 아주 멍청하지. 좋아, 항복하겠어. 제발 살려줘, 깡통 로봇. 그럴 줄 알았지. 당장 문을 열어 새로운 왕을 영접하라. 진정 좀 하라고. 지금 나갈 테니 거기서 좀 기다려. 우리가 내가 해냈어. 크림슨 레이더의 또 승리를 선사했다고. 아, 잠깐 좀 이상하고. 무슨 일이지? 칼립소의 이름으로 이단자를 처단하라. 영원히 살 것이다. 학습 능력이 없는 녀석들이라고. 클랩트랩이 가끔 클랩트랩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일원이야. 녀석을 구해줘. 나도 그 그리로 갈게. 태어나라. 저거 뭐야? 마음껏 가져가. 보물상자로군.
쉴드가 있을지도 몰라. 인간들이 짐승보다 더 야만적인 것 같군. 크림슨 레이더가 1승을 거두었군. 너와 클레트랩이 구역을 확보했어. 곧 갈게. 엎드려! 신병! 살아있는 거면 나한테 내려줘! 여장실은 2층에 있어! 다시 일어나, 친구! 안녕. 릴리스, 클랩트랩 트로이 작전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어. 나 혼자서만
말이야? 물론 그렇겠지. 다른 크림슨 레이더 본거지는 모두 파괴되었으니 지금은 이 정도로 만족해야겠지. 그래, 이름이 뭐야, 켈러? 난 플렉이다. 머리 단층의 주인공이 너였군. 어디 설명해 보시지. 그래, 사실 판도라에서 그건 희한한 일도 아니지. 하지만 내 부름에 응해줘서 고마워. 수는 적어도 너 같은 터프가이가 있으니 싸워볼만 하라고. 크림슨 레이더에 합류한 건 환영한다. 판도라는 위험한 곳이야. 저 수류탄 강화는 언젠가 유용하게 쓰일 거야. 시작하기 전에 장착하도록 해. 준비되면 알려줘. 엉망진창으로 죽여주는 장비군. 마음에 들어. 좋았어. 그래. 이봐, 시작이다. 과미 들려? 적들이 더 있어. 실력 한번 볼까, 신병? 너무 빠다. 우리 끝났어. 끝났다고. 레이더들의 파이어 호스다. 우리 여신께서 천연의 머리를 원하신다. 나의 나여 무장이다. 아이 거기. 잘하고 왔나? 어림없이! 금이야! 내가 잘할 것 같지? 바로 쏟아오! 나 죽은 줄 몰라? 그것이 서서히 사라지는구나. 멋진 실력이야, 켈러. 좋아, 이렇게 거점을 마련했으니 흐름이 우리 쪽으로 바뀔지도 모르겠어. 자, 킬러, 날 따라와. 간단히 브리핑을 해줄게. 얼마 전에 지도를 하나 발견했어. 보더랜드 전역에 볼트 위치가 적혀있었지. 그분 얘기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표적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우린 공격을 받았고 지도를 잃어버렸지. 이후로 우린 계속해서 지도를 찾고 있어. 이쪽이야. 난 지도를 찾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판도라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어. 단순히 재미로 서로를 학살하던 밴드들이 하나의 교단으로 뭉치기 시작했어. 그 이름은 볼트의 아이들. 맞아, 이리 와. 주변을 살펴보자. 놈들의 리더는 칼립소 쌍둥이야. 추종자 놈들은 둘을 신처럼 숭배하지. 놈들 지도를 통해 위대한 볼트로 찾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지. 게다가 방해가 되는 애들은 모조리 죽이고 있어. 어떤 밴딧이 사막에서 외계 유물을 발견했다는 소문을 써. 그 지도일 수도 있어. 그 유물이 지도가 맞는지 알아내야 해. 잠겼어. 하지만 그걸로 사이렌을 막을 순 없어. 실물에 아주 멋지게 진지한 불신병. 역시 해낼 줄 알아. 시부가 지도에 대해 뭘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보자고. 난 주변을 살펴볼게. 완벽하군. 아니, 이게 뭐야? 시부! 선스메셔 클랜이 섬스러운 볼트 지도를 다시 찾아내서 우리 추종자들을 보내 선스메셔의 일원들을 우리 가족으로 초대해! 서둘러! 쌍둥이 씨께서 기다리신다! 지도라고? 이럴 줄 알았어. 놈들보다 먼저 선스메셔를 만나야 해. 내가 문을 열게. 자, 이쪽이야.
난 진영을 꾸리고 칼립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겠어. 선스매시의 리더를 찾아서 어떻게든 지도를 가져와. 너희가 알아서 잘할 것 같아. 행운을 빌어. 난 슬기더미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을게.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지? 여긴 형편없는 곳이지만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야. 레이더가 맨땅에 헤딩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 생쇼리는 아니잖아. 엘리가 빨리 함선을 복구했으면 좋겠어. 내 자판기가 고장 났다고? 야, 이 전쟁 통해서 어떻게 해야 수익을... 어떻게 해야 너 같은 영웅적인 볼트헌터에게 최고의 무기를 팔 수 있을까? 일단은 자판기부터 고치자고. 물론 네가 고쳐야겠지.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볼트헌터가 된 이유가 궁금하군. 저 별 너머의 죽음은 내게 산자를 사냥해서 바치라고 명령한. 나는 죽음의 검이고 반드시 자신을 날카롭게 갈아야 해. 볼트는 마지막 사냥감. 내가 여기 있는 이유지. 정말이야! 모두가 허락되었다고! 포켓 레그라! 가서 죽여! 죽지 않으면 또 강해지! 사냥은 계속된다. 하지만 넌 죽지 않 끝이.
아이코들 항상 손도끼와 고기자전거를 만들기 위해 사방을 뒤지고 다니지. 저 회로를 뭔가로 교체해야 해. 어떤 스케그는 전기로 가득 충전되어 있어. 그중 하나의 척추를 갖다줘. 판도라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이런 일에 적응하는 게 좋을 거야. 아, 그리고 더 끔찍한 걸 원한다면 인간의 척추를 찾아. 더러운 밴딧의 척추 말이야. 그거면 충분하겠지. 이건 싸고 가라. 장애물이다.